자, 원료 나프타를 이용하여 SNG, 이 SNG라고 하는 것은 대체 천연가스를 우리가 SNG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천연가스. 대체 천연가스. 대체 천연가스. 이것을 우리가 SNG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조하는 저온수증기 계질 프로세스에서 수증기 비, 즉 다시 말해서 납사분의 수증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납사분의 수증기는 1.8, 이거는 숫자로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전후가 된다. 1.8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전후. 자, 분모에 나와 있는 이 킬로그램은 납사의 킬로그램이 되겠고, 분자에 나와 있는 이 킬로그램은 수증기의 킬로그램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은 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수증기 비는 수증기 납사분의 수증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고압가스 냉동 제조 기준 중에서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 금속. 염화메탄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염화메탄은 알루미늄 합금하고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그죠? 2% 이상 함유된, 2% 이상 함유된 마그네슘, 2% 이상 마그네슘이 함유된 알루미늄 합금, 2% 이상 마그네슘이 함유된 2% 이상 마그네슘이 함유된 섞여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함유된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화메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 그죠? 알루미늄 합금. 이 알루미늄 합금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프리마. 그렇죠? 이 프레온 같은 경우에는 요 리자가 2%가 됩니다. 그죠? 마자가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습니다. 2% 이상 마그네슘이 함유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용 염화 비닐 호스 종류 세 가지가 있다. 안지름과 허용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안지름은 1종은 우리가 6.3mm입니다. 6.3mm. 자, 그 다음에 2종은 1종에서 더하기 3.2mm를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3.2mm. 그러니까 이게 6.3mm에다가 3.2mm를 더하니까 9.5mm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9.5mm. 자, 그러면 제3종은 여기에서 9.5mm에서, 그죠? 9.5mm에서 더하기 3.2mm, 그죠? 3.2mm 이렇게 하게 되면 12.7mm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1종은 가스용 염화 비닐 호스의 종류 세 가지. 제1종은 6.3mm, 제2종은 9.5mm, 제3종은 12.7mm. 여기에 서로 관계식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3.2mm씩 이렇게 더해 나가면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허용차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0.7mm가 되겠습니다. 허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7mm가 되겠다. 자, 문제 5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익혀놓지 않으면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운 폭발이다. 자, UVCE가 된다.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Vapor Cloud 구름이죠, 구름. 그죠? 구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구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폭발을 이렇게 이루는 그와 같은 형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음 폭발이라고 하면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다. 어느 부분에서 파열이 일어났다. 탱크가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스가 분출이 되어 가지고 이 상부 쪽에 이와 같은 뭉게뭉게 흩어지지 않고 그죠? 뭉게뭉게 이와 같은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기하고 지금 현재로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폭발성 분위기. 자,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죠? 폭발성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점화 요인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현상,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운 폭발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저장 탱크 또는 용기에서 가스가 일시적으로 분출을 하여 이것이 확산되지 않고 상부에 구름 모양처럼 떠다니면서 어떠한 점화 요인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파이어볼, 그죠? 공 모양의 형태로 우리가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이어볼이다. 파이어볼. 그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불덩어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렇죠? 불덩어리가 파이어볼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버섯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폭발이 일어납니까? 버섯 구름 모양처럼 맞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파이어볼이라고 하면 베이퍼 클라우드, 즉 다시 말해서 버섯 구름 모양을 형성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전기운 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퍼가 전기가 되고 클라우드가 구름 문자를 쓴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전기운, 이 구름을 우리가 한자로 적으면 구름 문자, 전기운, 이게 베이퍼 클라우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이퍼 클라우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전기운 폭발인 경우에는 우리가 폭발보다도 우리가 화재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